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소설론가 작가 제3강 군담소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5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54페이지에 보면 군담소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 군담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 군대 이야기가 군담이죠. 군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 이 한자로 쓰면 54페이지에요, 54페이지. 군담이라는 것은, 이 군사 군자죠? 이야기 담자죠. 군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웅 소설 중에서, 그런 그 전쟁을 중심으로, 그런 어떤 영웅의 활약상을 서술한 것을 바로 이제 그 군담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쪽에 보면 이제 첫째 줄에 군담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의 소설 양식을 주도했던 한글 소설이고, 이 전쟁을 통해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작품군이다.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런 그 소재 원천에 따라 창작 군담, 역사 군담, 번역, 번안 군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작 군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허구적 인물이 드러난다는 거고요. 역사군담, 여기 이제 밑에 역사군담 있죠. 그 역사군담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 인물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뭐 소대성전 같은 거. 크게 성공한다. 또는 유축열전이죠. 충과 열을 지닌 존재. 이런 게 있고, 이 실존 인물 같은 경우는 임경업전 같은 거겠죠. 실존 인물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이제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게그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죠. 자, 1번부터 7번까지 이 내용은, 거기다 쓰세요. 왼쪽 영웅의 일대기예요. 영웅의 일대기. 그래서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잉태 또는 출생, 범인, 보통 사람과 다른 능력, 그래서 어린 시절의 시련과 고난, 어려서 버린 것과 의 기아죠. 버릴 기 아이의 아자니까. 죽을 고비에 이르고요. 구원자는 양육자를 만나고 탁월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이제 기르고요. 또 위기, 그 다음에 시련과 고난 극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55쪽으로 가보죠. 55쪽. 그래서 이제 그 뭐, 영웅소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55쪽에 역사 군담소설 중에 임경업전, 영웅소설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임진록은 구조나 인물 성격상 영웅의 일대기를 구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임진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진왜란 시기에 기록했다. 그래서 임진록이에요. 임진록. 55쪽에.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형에 따른 군담소설, 소재에 따른 군담소설 유형을 보면, 이 창작과 군담, 역사 번역 군담은 이야기했고요. 창작 군담은 그세 번째 줄에 있죠. 55쪽에. 영웅의 일대기를 근간으로 하면서 가공적 인물 밑줄 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허구적 인물과 같은 말이죠. 가공적 인물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쭉 소대성전부터 얘가 나오죠. 크게 성공한다. 소대성전 동그라미. 장풍운전 동그라미. 풍운하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조충열전. 충과 열을 지녔죠. 조웅전. 이게 이제 웅이라는 게 수컷 웅자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창작이라는 거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 이제 55쪽에 이제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작품의 배경이 중국이라는 거. 동그라미. 이게 중국이란 게 이제 필화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거죠. 그 잘못 써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기자치성이라는 것은 아이를, 소원하는 그런 정성? 이런 거죠. 기자치성.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얻게 되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넘겨보세요. 56쪽. 그래서 이제 그 높은 벼슬을 받아서 첫째 줄에 보면 부귀영화를 누린다. 특히 충신과 간신의 대결로 정쟁에서 몰락했던 가문이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으로 큰 공을 세우고 부흥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 군담 소설은 거기 세 번, 두 번째 단락에 영웅의 일대기를 근간 구조로 하면서 역사적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임경엽전, 박시전, 특히 이제 이런 박시전 같은 경우가 이제 역사 군담 소설로 들어간다고 나오죠. 두 번째 단락 한 7째 줄 정도에. 그러니까 박시전은 이제 허구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 실존 인물일 수도 있는데 이두 가지가 약간 이제 교차되는 지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번역이나 번안 군담 소설은 삼국지 관련된 게 많다는 거예요. 자, 57쪽 주인공의 유형에 따른 그 분류를 가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역성혁명을 꿈꾸는 유형이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57쪽을 가보면, 자, 57페이지입니다. 57쪽을 이제 보시면 주인공의 유형 첫째 동그라미 시대 셋째 줄. 적대자가 왕권의 도전자가 되는 작품. 그래서 조웅전, 유충렬전, 황운전이 있다. 자, 이런 걸 이제 유충렬전 유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밑에 둘째 동그라미. 주인공이 최가건 속에 핍박을 받는 유형, 소대성전, 장풍운전, 뭐 신유복전이 있는데 소대성전 유형. 자,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건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유형이 있죠. 그 마지막 줄에 57쪽에 역성혁명을 꿈꾸는 것, 장백전, 유문성전. 그래서 이러한 유형을 장백전 유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창업하는 세임금을 도와 구한권을 타도한다. 이 창업이라는 것은 요즘은 뭐 치킨집도 하고 이런 걸다 창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거. 근데 옛날에는 이제 나라를 여는 거, 이걸 창업이라고 합니다. 자, 창작 군담 소설의 이제 서사 단락을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은 서사 내용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 상류계층인 주인공의 가계에 관한 소재 나왔죠. 상류계층. 그다음에 주인공의 비범한 초현실적인 탄생, 천상계에서의 하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강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 적이라는 것은 이제 신선이나 선녀를 가리키죠. 내려온다는 거죠. 신선이나 선녀가 내려오는 이야기. 선녀의 현몽이나 출현, 또 부모의 실세. 실세라는 것은 세력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실세라는 게 세력, 세자, 잃을 실자 아닙니까? 그걸 이제 실세라고 하죠. 도적의 침입 등에 의한 이산, 가족의 이산과 실현, 또 현신한 선녀나 도사, 기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에게 의탁 양육되죠. 습득한 도술이나 신의한 존재, 혹은 능력의 도움으로 국가 별난의 전공, 전쟁에서 공을 세우죠. 명예로운 기양과 지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지막이 이제 천상계로의 그 회귀죠. 7번. 결국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계에서 득지한 것을 지상계에서 국가의 별난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 자, 주인공의 가문을 보면 거기 이제 밑에 나오죠. 58쪽에. 자, 부친의 이제 벼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승상이나 상서 등 높은 벼슬을 냈던 인물로 설정하고 있으나 벼슬을 전혀 하지 않은 처사로 나타내는 예도 있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9페이지에 보면 1, 2, 3 나오죠. 현직 고관, 전직 고관, 벼슬을 하지 않은 초야의 은사. 자, 기자치성은 아까 설명드렸죠. 자식을 얻기를 원하는 거. 이게 이제 희주, 돈을 내서 이제 그런 많이 들여서 이제 자식을 얻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음덕. 이건 조상의 어떤 덕이죠. 자, 주인공이 전생신분, 고귀한 혈통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잉태를 암시하는 태몽을 꾸게 되는데 전생신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하늘나라의 신분이죠. 현상의 선관, 선녀, 옥황상제에게 죄를 짓고 기양오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인공의 시련이 당연히 있겠죠. 시련을 겪는데, 자, 넘겨보세요. 60페이지에 보면 부모가 병사, 병들어 죽어요. 난리를 만나서 부모와 헤어지는 경우, 그리고 적대 세력의 탄압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모의 병사, 난리로 인한 이산, 그다음에 적대 세력의 탄압에 따른 가정 파괴. 자, 주인공이 양육자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잃은 주인공은 방랑하다가 구출 양육자를 만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세이버라는 말도 써요. 세이버, 구해준 사람, 양육자죠. 그래서 이제 장인이 될 사람을 만나 사익가문을 발탁. 그 옆에서 써보세요. 이제 이걸 지감이라고 그래요. 지인지,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거울이란 뜻인데,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란 뜻이죠. 이런 거 주로 장인에게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 양부모 또는 시부모 될 사람을 만나 양자나 양녀를 발탁하고 은인을 만나 구출되고 또 이제 박해가 있어. 이제 이 박해를 보면 장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주로 장모나 처가 식구에 의해서 이제 막 탄압을 받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박해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61쪽을 보면 주인공이 구출자, 주인공이 이제 나가서 이제 구출하는 거죠. 그 주인공을 도승의 조력, 독학 이런 거. 또 신이한 존재의 도움. 자, 결연이라는 것은 인연을 맺는 거예요. 8번에. 그래서 여기 보면 결혼하는 과정은 중요한 이제 서사적 요소다. 그래서 쭉 밑에 이거 읽어보시고. 국가의 전란. 국가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전란의 원인은 그 61쪽에 9번에 첫째 줄 끝에 있죠. 적의 침입, 간신의 반역, 새로운 창업지주의 출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공의 진출.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위기 때 국가 주인공이 등장하는 방식은 넷으로 나누는데 과거에 급제하거나 전란 중에 또 자원 출전을 해요. 전란 시, 그 무렵에 자원 출전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자원 출정을 하거나 자, 그 다음 또 뭡니까? 또는 그 이제 그렇게 하거나 이제 그 창업주를 이제 돕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이제 입공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그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면 그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인공이 복수를 하는 거죠. 적대 세력을 처형해서 응징하고 계속 마음을 고치라고 이제 유도하고 그다음에 가족과 재회하는 거죠. 혈연 관계. 이제 모녀는 제일 밑에 있죠. 부자, 모자, 부부, 부녀, 모녀. 자, 주인공의 죽음. 이제 죽어서 병들어 죽거나 천상계로 복귀하는 거. 자, 인물 형상화와 서사 전개상의 원리가 이제 쭉뭐 길게 나왔는데, 그건 뭐 여러분이 뭐다 읽을 순 없고요. 한번 이제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그 64쪽을 펴보세요. 64쪽. 64쪽을 펴보시면, 거기 이제 뭐 다른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세 번째 단락에 영웅 소설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닌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이후의 서사의 그 진행을 위한 현실 극복 의지는 외부에서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65쪽에 세 번째 줄에 영웅 소설의 조력자는 전직 승상과 노상이다. 노승이다. 늙은 스님이라는 거죠. 두 절역자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전직 승상은 유리걸식 떠돌면서 빌어먹는 사람을 이제 발견하여서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거린에 가까운 인물이지만 거기 나오죠. 진지감 65쪽에 두 번째 단락 넷째 줄에 주인공의 기상을 알아보고 사의를 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군담 소설에 출연 동인이 66쪽에 나오는데 이 동인이라는 것은 움직일 동자에 요인할 때 인자예요. 동인.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그 민족의 시련을 경험하고 나서 민족의식을 배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이 군담소설이 역할을 감행했다. 그래서 이제 주전론, 주화론, 그러니까 전쟁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죠. 뭐 이런 주장이 그때 많이 있었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그 소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전쟁과 관련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그 우리가 말하는 창작, 군담소설 이런 것들은 그 양란의 민족 순환이죠. 양란의 민족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웅소설의 형성 동인이라고 하는 게 67쪽을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웅소설의 그런 그 동인 움직이게 하는 그 요인인데. 거기 보면 이제 여성 영웅 소설의 형성 동인 이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생겼느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일종의 평민의식이 향상이 되는 거죠. 67쪽에 그 여성 영웅 소설 형성 동인에 보면 한 다섯째 줄에 있죠. 여성 의식의 성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8쪽으로 넘기면 여성 영웅 소설의 유형을 보면 혼사장애가 나왔죠. 혼사장애. 혼사장애라는 것은 혼인 이전에 혼사장애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의 작품들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처음 만남이 작품의 전체를 이끌어갈 사건의 전개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얽힌 고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수확차, 과거 응시차, 유람차 이제 여러 개로 만난다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혼사 장애가 나타난 유형 거기 68쪽 밑에 4번. 그래서 혼인관계 회복에 얽힌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그래서 남녀의 처음 만남이 중요하지 않고 이 사건 전개 핵심은 69쪽으로 가서 남녀의 결혼 이후의 분리, 사건의 동기는 다르지만 여주인공의 가정 내 방해자, 적대자에 의해 가정에서 이탈하는 공통점을 지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반면 남자 주인공은 평탄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심지어 전장에서도 여주인공의 구원을 받는 피동적인 인물로 외소화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신양명이 중심이 된 유형이라고 나왔죠. 이건 이제 남녀가 대등한 관계로 제시되는 유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입신양명과 혼사장애가 긴밀하게 융합되어 있는 작품들이다. 그래서 이 남녀 주인공의 결연이 이익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결연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맺는 걸 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두 번째 단락이 가문을 재건하고 혼인자와 상봉 서로 만나기 위해서 여주인공도 능동적인 인물이 될 필연성이 요구된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녀가 대립하는 관계로 제시되는 경우, 그래서 여주인공의 영웅적인 모습이 학대되고 이제 남주인공의 영웅성은 축소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0쪽에 4번 여주인공의 입신양명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여주인공의 입신양명만 결구되어 있고 남녀의 혼사장애는 별로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성 영웅 소설의 이제 구조적 특징을 이제 보면, 자, 고전 소설 속에서 의미는 고난, 수학, 출정, 입궁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공부를 하죠. 또 이제 정복하는 데 나가서 공을 세운다는 거예요. 입궁이라는 것은 공을 세우는 것을 입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자, 71쪽에 보면 이제 이 영웅소설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남녀 이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합이라는 건 떨어졌다가 만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줄에. 그래서 이제 혼사 이전의 남녀 이합,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런 건 혼사 이후의 이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영웅소설의 의미망을 보면 거기 그한 8째 줄 정도부터 보면 여성 영웅이 가정 내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던 여성 인물을 징치, 이게 징벌이에요. 양상을 통해서 가부장제의 기존 질서에 따른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결국 남편으로 설정된 남성 주인공 혹은 남성 인물을 직접 징치하지 않고 남편의 첩시를 징치, 징벌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